다음 단계는 이제 placeholder variable을 지정하는 겁니다. x 우리가 인풋으로 받을 이미지들을 저장할 공간들을 이렇게 주고, 다음에 x 이미지에는 리세이프를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에서 number of channels 하고 이렇게 해서 네 개의 4dimensional vector 형식으로 해서 x 이미지라고 하는 placeholder를 또 만들어 두고, 다음에 y true 실제 값이죠. 그 숫자에 대한 정답을 담아둘 곳.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10개죠. 10개니까 0001, 0000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죠? 그것인데, 그것을 이제 클래스라는 것은 그 정수로 argmax 함수로 돌려서 그 중에서 0001, 0000을 6으로 딱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별도로 클래스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또 주목할 부분이 이제 보통 이제 X가 보통 일반적으로 컨볼루셔널 레이어 자체가 X를 이제 4디멘셔널 텐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 형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 4디멘셔널 형식으로 바꾸고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X 플레이스홀더가 그냥 이미지 사이즈 플랫 난 이렇게 돼서 2디멘셔널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이제 4디멘셔널로 바꿔주는 것이 요 X 이미지입니다. 요것은 이제 언제 이 X를 써먹고 언제 X 이미지를 써먹는지는 밑에 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넣어줘서 돌린 다음에 리턴 값이 두 개였죠. 레이어와 웨이트, 그죠? 이두 가지 리턴 값을 여기다 담아주고. 요것들을 다시 두 번째 컨버루셔널로 돌리면은 또 다시 또 역시 결과값이 나오죠. 첫 번째 돌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14 곱하기 14 곱하기 16, 그죠? 이미지 개수는 뭐알수 없으니까 일단 냅두고 100개를 넣었을 수도 있고 50개를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돌리고 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오죠. 7 곱하기 7 곱하기 36, 그죠?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른 점은 다른 그거 말고는 없죠.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둘다 레루는 돌렸고, 그죠? 그리고 플래튼 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나온 요 녀석을 이제 플래튼하게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납작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을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1에다 집어넣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 들으면은 첫 번째 레이어 돌렸고 두 번째 돌렸고 여기서 나온 이것을 세번 플래튼 한 다음에 플래튼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플래튼을 거친 다음에 이첫 번째 풀리 커넥터 레이어 여기다 돌려서 128개의 피처를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죠. 이걸 돌리고 나면은 이제 128개가 나옵니다. New FC 레이어를 돌리면은 FC 사이즈가 128개 이렇게 딱 나오죠. 이 녀석을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2에다 집어넣으면 두 번째 넣으면은 이번에는 뱅글뱅글 돌아서 10개가 나오겠죠. 10개짜리 세이프가 10개인 FC 레이어 이게 2가 나옵니다. 이 녀석을 또 다시 우리가 넣어야 되죠. 그냥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맥스 함수 돌려가지고 소프트 함수를 돌리면은 확률 분포로서 이렇게 y 프레드가 나오겠죠. y 프레드는 역시 이제 10개짜리입니다. 이전의 것하고 다른 점은 여기서 나온 그이 10개짜리는 확률값 분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크고 작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이런 모양으로 이런 문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40, 어떤 거는 120, 어떤 거는 마이너스 1200 이렇게 막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0에서부터 1 사이의 확률값으로 재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소프트맥스에서. 그러면 y 프레드가 나올 거고 y 프레드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클래스 인덱스 값으로서 클래스를 집어내는 것이 y 프레드 클래스 argmax 함수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이제 요게 일곱 번째가 제일 높네. 그러면 7 이렇게 나온 거죠. 그 과정이 요 내용입니다. 이어서 코스트 펑션을 살펴보겠습니다.